금남, 호남정 맥상의 주화산에서 시작해서 해둔산, 계룡산을 거쳐 부여의 부소산에서 끝나는 금남 정맥상에 있는 해감산이라고도 불리우는 육백의 꼬지를 청운산악회 안내로 2004년도 여름에 다녀온 아날로그 재편집 영상입니다. 남이면에서 운지면으로 넘어가는 635번 도로 고개, 백령고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백령고개에 있는 정전. 백령성이 겸해서 있고, 육백꼬지 전승타비를 먼저 올라가는데, 잠깐만. 정상에 있는 바위가 시계 보여서 백암산이라고 하다 6.25 사변이 끝난 후에 육백꼬지로 바뀌었답니다. 바로 올라서면서 능선에 백령산성 표지가 있고 소나무가. 여기 백년성은 백제시대 돌로 쌓은 석성으로 중앙에 봉수대가 있어서 진악산에 있는 봉수대와 교신했다고 합니다. 둘레는 약 900m 되고 지금 보수 공사 중이구먼요. 지금 9시 53분이에요. 54분 헬기장을 지나서 자, 그 앞에 우리가 올라갈 능선길 한번 보죠. 그입니다. 똑바로 정면에 보이는 암봉 375봉에서 내려가요. 여기 345 암봉에는 십자로 갈림길이 있고, 이제 지금부터는 주명산으로 올라가는 10시 10시 1분 395 10시 1분 415에 능선에 올라왔어요. 육산 아주 편안한 길입니다. 10시 6분 450 10시 8분 470 오늘 8월 마지막 날 가을 기운이 완연하구만. 뒤돌아본 백령고개 바위가 좀 나오는구만. 우측으로 보이는 도로와 저 위에 뒷 암산 10시 10분 480 우측으로 조망되는 조망점이었어. 조망점서부터는 암릉지대를 적응하네요. 금남정매 10시 20분 580 주릉산에 올라옵니다. 주릉산 앞에 있는 안내판 615번 같은데 내가 보면 575 나왔네. 잠깐 휴식하고 10시 25분 우측으로 탁 트인 그 능선에서 다른 쪽을 지금 산맥을 보고 있어요. 눈물 나면서도 그냥 입만 하하해요? 올라가 갈림길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이야. 저기는 안 올라갔지. 10시 35분 95 우리가 올라오는 능선 우측으로는 심한 바위 절벽인 것 같아요. 암릉지대. 우측으로는 아주 암릉 이 절벽이 심해요. 10시 33분 595
저 사람은 탑배라고 일컫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 여기를 로프 타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정상으로. 정상도 우측. 아주 뭐, 90도가 훨씬 넘는 절벽이고. 정상 피스톤은 저쪽이네. 정상에서 바라본 북쪽에서 북쪽으로. 10시 37분 정상에서 온 길을 뒤돌아보는 건데 여기와 앞에 그러니까 바른쪽으로는 아주 심한 절벽이 있었어. 10시 39분 605이 바위 아주 뾰족한 바위 절벽이었는데 저 앞에 헬리콥터장이 그 갈 길이야. 우리 얼른 능선길을 한번 되짚어 가봅니다. 저기 가운데 능선길인데 저기 암벽이 있었구만. 저쪽으로 저 헬리콥터장하고 저기 고개 충원다. 아이고 아주 절벽이 심해. 우측은 저 앞이 정상인 모양이구나. 헬리콥터장 다음. 아까 이런 듯한 619 안봉을 지나면 평탄한 길이야. 10시 46분 헬기장을 지나고 585 나오네. 저 앞에 헬기장에서 뒤돌아본 6 우리가 올라온 능선길. 10시 51 620봉 620봉이 나왔네. 산 정상이 저거예요. 아 그럼 여기가 제일 높은데. 이제 저 앞에 강목자 앞으로 가면 더 높은 데가 있는데 김백꼬지가 여기에요? 여 뒤에 다음에 그 내려가는 길 경사가 아주 심해요. 다음 가는 길도 바위 위로 걸어서 뒤돌아본 건데 여기 우리 내리면 되고 자 저 위에 10시 58분 600봉을 내려갑니다. 11시 570 능선에 암릉이 또 나오고 여기가 암릉 우측으로의 등산길이야. 백봉 왼쪽 뒤 동쪽으로 있는 계곡이고 550봉에서 또 한참 내려가네. 여기가 앞으로 이어진 능선길. 여기 밑에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계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550봉 끝 해서 우측으로 트레버스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11시 5분 510봉의 헬기장이 또 하나 나오네. 출발! 인구하러 가는 거예요. 11시 6분 510 암벽이 왔는데 거기는 안내판이 탈출로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암벽이 깔려있는 봉우리 주목으로 가는 거예요. 11시 10분 520 능선인데 또 암능지대요. 11시 13분 530봉 아니 540봉 540봉을 내려갑니다. 11시 16분 조그만한 바위야. 11시 18분 515봉 515봉을 내려가요. 11시 25분 515봉을 경과합니다. 11시 30분 부드러운 515 능선길 계속 걸어 11시 38분 490 능선에 있는 건데
조금 전 그 안내 표지는 안부에 넣었고 지금 400, 510봉에 올라 능선에 올라갑니다. 12시 부드럽고 경사 심하지 않은 육산 능선 길을 따라서 능선에 저 앞에 오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암릉은 짧아 짧고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오는 길과 동쪽 이쪽은 남쪽 앞으로 갈릉장길 뒤돌아봤어. 12시 10분 665분 713m 있는데 삼각점에 이거 정상이야. 정상 713봉에 이제 삼각점이 있는데 여기서 고두개 정정해야 되겠어. 내 거 12시 17분 655 능선은 십자로 희미한 갈림길이 양쪽으로 나 있네. 요리 직진할게요. 12시 41분 639m의 계목재에 왔는데 이거 내가 고두개 또 틀리네. 12시 15분 오케이. 자 여기 이 봉우리에서 90도로 꺾어서 우측으로 가. 12시 53분 795봉이요 꺾고 여기 점심 식사합니다. 1시 24분 795봉 출발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몇 달 후면 내정하고 싸늘하게 변할 이 바람이 지금은 이렇게 시원하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1시 45분 745봉이 올라왔어요. 1시 45분 715봉 우측은 아주 엄청난 절벽이요. 790봉에서 서쪽으로 보는 능선 한 봉들이고 지금 715봉 우측에 있는 계고 조그맣구만 바위들이 곳곳에 좀 있어. 시원하다는 말이 연달 나오는 거네. 바른 쪽, 즉 서쪽은 계속 깎아지는 절벽이야. 1시 52분 역시 암릉기가 약간 있고 이거는 오른쪽에도 철벽이야. 저쪽에 최고봉에서 능선길과 계곡 아직 뭐 산쪽밭이 1시 59분 산쪽밭을 지나서 700봉에 가벼운 암릉지대. 2시 8분 봉우리 하나를 좌로 틀어보세요. 2시 23분 2시 34분 760 능선 여기니까 희미하게 갈림길이 좌측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 막혔대 가다 보니까 직진하는 거야. 저쪽도 사람 싶어서 우측으로는 아주 심한 낭떠러지 절벽이고 우측 저 앞에 인도가 보이고 여기 절벽 저기가 왼쪽으로 저기가 무릉리 우리가 내려오려는 마을인 것 같아요. 795봉을 내려가고 있고 2시 47분 지금 저 앞봉우리 위에 봉수대가 보이는구나. 앞봉우리 맨 위에는 봉수대 경사가 심해요. 한 3분 동안 경사가 심했어요. 3시 1분 3시 1분 30도 이상 경사기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73분 655에 송전탑이 나왔고, 송전탑에서 내려가지고 왼쪽이 무령 그 안부로에서 무령마을로 간 다음에 쪽 송전탑까지 올라가는 인도가 있어요. 3시 20분 535 인도 옆에 개울이 이렇게 있네. 3시 34분 여기서 좀 씻고, 3시 57분 목욕에서 마치고 떠납니다. 4시 6분에 여기 저 해발 400호 4시 6분 여기 아마 유원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네.